오늘이 2017년 10월 24일 오늘은 저겁니다. 개척산행 그동안 갔던 양하고요 이쪽으로 오늘 또 가보려고요. 일단 개울을 지나서 올라가겠습니다. 오늘 목표로는 개상입니다. 개상 올라갑니다. 보세요 이제 얼음이 얼음 그죠? 이 얼음 이제 얼죠? 옵니다. 얼음이 얼음 원자장나무에 말고 두 개 안 따져 안 땁니다. 내 친구 엉덩이 발견. 엉덩이죠? 아씨 이렇게 크네. 이건 구멍도 크, 똥구멍도 크죠? 내 친구 엉덩이. 오케이 한 대 따리고 얄마 야 한 대 따리고 갑니다. 장난감 좀 먹고 발견. 아 좋대 좋아해 이런 거 따가. 이게 뭔가요? 여기 저거거든요. 호두나무가 아니고 가래나무. 가래하고 호두가 틀리죠? 거기에 말굽 있네. 아 새끼 그죠? 가래 말굽이 나 가래 말굽 안 따면 조금 해서. 자 장난감을 정말 발견. 이렇게 되죠? 따갑니다. 몇 개 되죠? 따갑니다. 이게 장난감 죽은 거 발견했는데요. 보세요 말굽도 보세요. 말굽 조금이 조금이 새끼 지금 나오려고 이제. 그죠? 이게 그래도 요거 몇 년 성이냐 요거 2, 3년 성이네. 그죠? 2, 3년 됐죠? 조금 해놓이. 못 따져 이거. 키우겠습니다. 크라 잘 크라. 크면 따가야지. 나왔다가 해. 여기도 보세요. 자, 딱 빠져. 자, 버립니다. 갑니다. 보니까 원자작나무에 정말 몇 개 되네요. 따갑니다. 오케이. 여기 있죠? 말굽 장난하고 이거 원자작나무다. 자, 그리고 이 놈바에 웃게 생겼지? 봐요. 이것도 원래 대장나무, 원자작나무입니다. 말굽 파사 세 개 큽니다. 가자. 자, 경치 멋있죠? 이 노랑에 뜨건 다 이깔나무예요. 나갑줄라고 하는데 틀리 닮을 거예요 아마. 소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낙엽이 지는 거. 그죠? 지금 소나무가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. 이게 뭔가요? 조금 이게 산버들나무요. 이 버들나무 중 산버들나무. 산버들나무 이게 좀 편상황입니다. 편상황. 뭐 진흙 발라놓은 것 같죠? 따가진 않습니다. 그냥 버립니다. 아, 배경지 발견. 꽁치고 여기 말급도 있고요. 여러 편에 있고요. 꽁쳤으니까 여기 따가야 돼. 방금 와, 지금 한나무에. 한나무 한 열 몇 개 돼요. 이거 보세요. 많죠? 요. 오, 다 따갑니다. 배경지. 보세요. 이깔나무에서. 배경지 요만큼 커서. 우와, 크죠? 요, 저 하나 썩었어요. 엄청 크죠, 배경지. 보세요. 잠깐만 놔볼까요? 요, 요만큼 보세요. 따갑니다. 빨리죠, 배경지. 오늘 꽁치까지 따갑니다, 다. 저 달라가지 마세요. 이거 없어요. 따갑니다. 아, 여보세요. 우와. 그곳에 봐야 돼. 거기 봐. 이게 전부 뜨거워요. 황틀나무예요. 작은 나무 아닙니다. 하얀 나무 작은 나무 아닙니다. 황틀나무다. 저 보세요. 우와. 많죠, 맞죠? 이거 못 따져요. 이거 안 따면. 땡겨보니까요. 저 보세요. 이게. 전부 쪼거져요. 붉은 겨우살이. 열매가 빨간잖아요. 그죠? 붉은 겨우살이. 이 황틀나무 겨우살이는 지금 황틀나무 약인데 이거 쓴지 않지 모르겠네. 그죠? 많습니다. 황틀나무 겨우살이. 일단 안 땁니다. 원자작나무 말고 발견. 따갑니다. 그죠? 따갑니다. 귀 다 나와버렸네. 시스라는 계란은 안 보이고 계란은 하나도 없네요. 아이씨 골치 아프네. 겨울 계산 따가서 계산 하나 못 땄습니다. 없습니다. 나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. 여기 잡아보시죠. 오늘 그래도 그런데 꽝은 아닙니다. 아, 덕당하니 덕당하니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